안녕하세요. 웃기네 식구들 웃깁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구독 취소 영상이 상당히 조회수도 많이 나왔고 그 덕분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나갈 수 있는 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. 막상 나가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나갔는데 괜찮습니다. 그리고 다시 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. 네. 아무튼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저의 말이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영향력이 있을지는 저도 몰랐는데 그래도 한 150분 정도 나가셨고 그리고 지금은 또 들어오지 않으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괜찮습니다. 앞으로 영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집중도 있고 좀 더 진솔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전화 이북으로 저는 삼고자 합니다. 아무튼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찍는 영상은 제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호소하는 그런 영상이 될 것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구독 취소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했는데요. 저도 그래서 대신해서 그분의 채널을 구독을 좀 취소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바로 현감독님 채널입니다. 현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너무 뭐랄까요, 사실 너무 위험합니다. 제가 처음 유튜브를 그 친구가 했을 때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영상미가 너무 좋고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도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영상들이 다 쓰레기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. 아무래도 현감독이 만들어가는 여러가지 영상 튜토리얼이나 뭐 영상에 대한 정보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 여러가지 콜라보레이션 뭐 뮤직비디오 작업들 이런 걸 볼 때마다 아니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, 왜 나는 저 나이 때 만들지 못했을까 라는 자책감을 많이 들었습니다. 정말 현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 들어서 넷플릭스를 6개월을 결제를 했는데 넷플릭스를 볼 시간도 없이 그냥 한 달 한 달 너무 소비되는 것 같습니다. 특히나 그 증거로 구독자가 낮았던 쩌리 유튜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저를 넘어서서 2만 2천 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. 하루에도 구독자가 1만 명에서 200명 이렇게까지 또 올라가는데요. 저는 마이너스 100명이지만 현감독님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다면 현감독님의 채널을 구독을 취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현감독님도 더 진솔하고 더 거만하지 않으며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편돌이 여러분들께 은혜를 갚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구독을 취소해줄지 모르겠지만 아마 현감독이 이 영상 보면 저 죽일 수도 있겠는데요. 어차피 엎질러진 물입니다. 앞으로 저는 저의 멤버들, 저의 주변들 구독 취소 영상을 꾸준히 올릴까 합니다. 너무 배 아파요. 남 잘 되는 꼴을 못 볼 것 같아요. 과연 이 영상이 올라가고 얼마나 떨어질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라도 현대리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여러분 웃기네로 넘어오세요. 아무튼 여러분들 현감독님 채널 들어가셔갖고 빨간색 버튼 한번 누르고 하얀색이 뜨면은 취소 안 된 겁니다. 한 번 더 눌러서 빨간색이 보이도록 디테일하게 행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 웃기였고요. 다음 구독 취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